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96으로 전월보다 6.5포인트 하락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달 전망치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월 상승폭이 컸던 기저효과로 내렸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웃돈 반면 대구, 부산, 울산은 기준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건수를 1.5배 넘게 앞선 것으로 선정 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값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 연립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LH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LH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자체 출연금 3억 원, 정부 지원금 2억 4천만 원 등 총 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12개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